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板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걷기 데이터를 한번 공유 드려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확실히 시원해져서 걷는 양도 대폭 늘었습니다. 거의 평균 19,000보 정도 걷고 있고요. 조금 더 선선해지면 더 많이 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리뷰할 신발은 나이키 P6000이고요. P6000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 채널을 보시는 요령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앞에 약간의 설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발을 여러 개 신어보면서 리뷰를 하는 사람이고요. 신발 모델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테스트를 하다 보면 비슷한 신발이 떠오르게 됩니다. 일단 지금 테스트 중인 신발은 프리런 2018이 있고요. 르브론 TR1이 있고요. 푸마 벨로시티 3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돌아가면서 신고 있는데요. 비슷한 신발들이 좀 있습니다. 꼭 비슷한 착화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푸마 리버레이트 나이트로랑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르브론 TR1 같은 경우는 에어줌 TR1하고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 다음에 푸마 벨로시티 나이트로 3는 당연히 벨로시티 나이트로 2랑 비슷하겠죠. 이런 신발들을 로테이션으로 번갈아가면서 신어보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비슷한 모델 또는 이전 모델과 다른 점들을 좀 설명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면 열심히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리뷰를 하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13km에서 15km,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매일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러닝을 하기는 합니다만 메인으로 하고 있진 않고요. 매일 그 정도로 운동을 하고 있다. 일상에서 오래 신어도 문제없고 걸을 때 편한 신발들을 찾고 있는 그런 리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P6000은 보메로5랑 대척점에 있는 그런 신발이라고 하겠죠. 신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P6000도 동일하게 265 반업해서 구매했습니다. 나이키는 반업이 정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리뷰할 이 P6000도 아마 보메로5랑 번갈아가면서 신어보면서 테스트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보메로5는 지금까지 총 13번 신었고요. 대략 한 170km 정도 걸은 것 같습니다. 제가 리뷰에도 설명드렸지만 스니커즈 치고 굉장히 좋은 착화감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쿠시론의 쿠션이 약간 물러서 그게 조금 아쉽다. 나중에 오래 걷다 보면 다리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 신발인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P6000이 오히려 걷기에 더 좋다. 이런 소문도 있고 해서 네, 구매를 해봤습니다. 나란히 놓고 보니까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많은데 똑같이 바오만 시리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나이키 설립자 중에 한 분이신 네, 바오만 사장님의 로고가 들어간 바오만 시리즈라고 하는 공통점도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피육천이 편하다는 걸 알게 된건한 5년, 6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코로나 직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피육천이 굉장히 편하다. 그런 얘기를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서야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착화감은 보메로랑 대동소이할 것 같고요. 디자인도 상당히 흡사합니다. 앞코의 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비슷해서 보메로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는 착화감은 아닐까 뭐이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신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단 보메로의 질감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건 인정을 해야 될것 같고요. 네, 메쉬 소재가 조금 더 반짝이고 좋은 질감을 보여주기는 하네요. 나란히 놓고 보니까 이제서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피육천은 특이하게 이제 여기 작은 미니 스우시가 들어있는 그런 차이점 정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뒤축의 양감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피육천 외관부터 좀 설명드리면 아웃솔은 와플 아웃솔을 본따서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질감도 보메로랑 상당히 흡사한 느낌이 듭니다. 얼핏 보기에는 보메로보다 발볼이 조금 작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네, 확실히 보메로가 조금 더 중족부 부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이 중족부에 쉔크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보메로에서도 굉장히 편하다고 느꼈는데 피육천도 신발이 너무 유연해서 발이 휘는 걸 어느 정도는 예방해 줄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안정화 기능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내측의 아치 무너짐을 어느 정도는 잡아줄 것 같아서 스니커즈지만 약간은 안정화 기능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보게 되네요.
이 겉감의 가죽은 인조 가죽인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 가죽의 질감도 보메로보다는 조금 더 뻣뻣한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신기하게 보메로는 302g이 나가고요. P6000은 283g이 나갑니다. 둘 다 265mm인 걸 감안하면 P6000이 조금 더 가볍게 나오기는 했네요. 전체적으로 너무 쌍둥이처럼 닮아있는 신발이라서 뭐 많이 리뷰할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P6000이 페가수스 25하고 페가수스 2006이었나? 그 두 개의 신발을 모티브를 가져와서 만들어진 그런 신발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게 또 러닝화로도 쓰였겠죠. 그런 느낌이라서 스니커즈 치고는 굉장히 좋은 착화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으로만 따져보면 사실 취향은 조금 더 네, P6000이 제 마음에 들긴 하는데 실제로 신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129,000원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인 신발인 것 같긴 합니다. 설포 끝부분에 가죽으로 만들어진 나이키 로고가 들어간 부분이라던가 여기 바워만 시리즈라고 적혀 있죠. 이런 부분이라던가 스우시도 젤리 타입의 스우시에 스티치로 마감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가격 대비 굉장히 잘 나온 신발은 아닐까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지금 뭐 할인해서 한 7만원대도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몇몇 사이트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 있는 신발이기도 해서 딱히 구할 신발이 없으시다고 하면 P6000을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P6000이 조금 좁게 나와서 1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칼발이라 반업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 한 가지가 또 바로 보이네요. 제가 이 평평한 인솔 그리고 분리가 안 되는 인솔을 좀 싫어하는데 여기에도 인솔은 평평한 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게 조금 보메로보다는 덜 고급스럽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설명드려보면 보메로의 쉔크는 살짝 들려있는 디자인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살짝 위에가 들려있죠. 이게 조금 차이가 있고 P6000의 쉔크도 살짝 들려는 있습니다만 보메로의 그 곡률보다는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보메로 때도 좋았는데 P6000도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스니커즈고 퍼포먼스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신발이라서 오래 리뷰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신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메로 5 그리고 P6000을 신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칼발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메로가 조금 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보메로는 170kg 넘게 신었기 때문에 길이 들어서 조금 넓은 느낌도 있을 텐데 보메로 5보다는 핏감이 저한테는 딱 맞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은 좀 있네요. 쿠션만큼은 보메로가 조금 더 부드럽다 그런 느낌은 좀 듭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보메로 5가 장시간 걸으면 쿠션이 너무 물러지면서 다리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의 푹신한 쿠션감이기는 한데 쿠션의 느낌도 보메로 5보다는 쿠션의 바닥이 조금 더 단단한 느낌? 네, 그런 거 좀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고요. 진짜 오래 신고 걸어보지 않으면 정확히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아주 미세하게 보메로가 조금 더 부드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보메로 5를 구매한 게 사연이 있죠. 제가 이제 구독자가 3,000명이 되면서 구독자분께 원하시는 신발 하나 사드리고 저도 그 신발을 같이 사서 리뷰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당첨되신 분이 보메로를 요청하셔서 그 신발을 사드렸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렇게 메쉬 구조의 외골격으로 가죽을 덧댄 신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530이라던가 젤카야노 14 같은 요즘 유행하는 신발들이 저는 조금 별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메로를 신으면서 저의 선입견이 좀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보메로가 의외로 되게 활용도가 높은 신발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도 P6000은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구매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었는데 보메로5의 만족도가 워낙 높다 보니 결국은 이렇게 P6000까지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테스트했으면 좋겠는 신발들 그런 걸 좀 알려주시면 제가 되도록이면 빨리 찾아서 신어보는 게 제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이기도 하니까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온 지 5년, 6년 정도 된 이 P6000이 아마 리뷰 중에는 제가 제일 늦게 하는 리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일상 용도의 스니커즈인 만큼 많이 걸어보고 타고 돌아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화감은 보메로보다 훨씬 마음에 드네요. 지금 신고 있다 보니까
발 위를 이렇게 덮어주는, 발을 잡아주는 이 느낌이 약간 헐렁했던 보메로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보메로가 안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소재의 매끄러움 때문에 내부가 조금 부드러워서 이렇게 밀리는 느낌들이 조금씩 있는데, 피육천은 일단 그게 없어서 되게 좋은 느낌이긴 하네요. 발볼이 좁으시다면 그냥 피육천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발볼이 좀 있고 편한 신발을 신고 싶다 그러시면 그대로 보메로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불편한 점 하나가 지금 방금 보였습니다. 보메로의 이 가죽이 굉장히 유연한데, 이건 살짝 인조가죽이고 좀 두께가 있거든요. 발을 딱 접어보니까 발등 위로 이렇게 접히는 단면이 발등을 살짝 건드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러닝화에는 없는 느낌이긴 하죠. 스니커즈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네, 리뷰할 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길이 들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 빳빳한 가죽이 어떤 느낌일지 조금은 신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거, 가죽 단면이 겨울이 되면 좀, 혹시 피육천 오래 신어보신 분들 가죽 부분이 겨울에 경화돼서 갈라지거나 하지는 않는지 그런 점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